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저희 극동방송은요, 매일 아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고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정체성이 바로 이 예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목사님, 참 일찍 출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경영 철학 정말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댕기는 학교에서 네. 설립자가 Keep Chapel Platform Hot.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매일 Chapel을 하는데 네.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지금 거기 10년 학교를 다녔어. 중학교부터 예. 대학원까지. 예. 지금 학생들이 배운 그 뭐 선생님한테 배운 모든 과목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 그러나 채아볼에서 들은 얘기는 내 인생의 하나의 지침이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내가 극동방송을 맡으면서 아, 야, 나도 우리 채아볼 플랫폼을 뜨겁게 해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런데 지방에 가보니까 뭐 엉성해. 그 내가 지방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치아뽀를 하면은 너희 망한다 그랬어. 그 열심히들 하는 게 왜? 사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아, 어떤 기독교 단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봤다가 또 두 달에 한 번도 봤다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봐라.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돈을 주든지 자기네들 휴가를 주던지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응해주는데 참 감사하죠.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극동방송 출퇴근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동일하게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 표본이시죠. 연예인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정영숙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결국 이제 권사님이라는 넷대로가 붙었네요. 네, 이제 침례교에서 그게 통과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아니, 왔어요. 통과,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네. 개교회에서 원하면 해요. 아, 네. 그런데 네, 교회 좋은 교회 나가셔서 집사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언젠가 연석국에 나오시더라고. 네, 내가 네. 테레비를 보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이 같이 보다가 아, 나 저 분 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 네, 네. 야, 나하고 같이 집회도 댕기고 간증도 하시고 저 어른이 연예인 중에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믿음의 복음 방송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군사님, 네. 김장 목사님과 언제부터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셨어요? 아, 목사님하고는 뭐 오래됐죠. 저기 또 군선교 때 아니 어디 가서 이제 됐죠? 저 간증 먼저 하시고 그러면은 네. 내가 빛을 못 봐.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네. 아름다우세요. 예. 아유, 아니, 아니에요. 난 권사님 신랑 보면서 네. 부러운 게 네. 야, 아침에 일어나서 저 얼굴을 보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올 텐데 참 굉장히 행복한 신랑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애기한테 애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요. 변두법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대요. 왜요? 네? 왜요? 나쁜 뭐. 남자라 그렇지. 아니, 권사님, 네. 탤런트 입문하신 게 네. 60년도시죠? 6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각 대학이라고 그때는 마침 공문을 띄웠어요. 그래서 추천제 탤런트로 아. 수명여대에서 5명 추천을 했는데 저희는 그 추천한 사람이 다 붙었어요. 한 그때 뭐 한 천여 명은 안 됐어도 그렇게 됐는데 한 24명인지 7명 뽑았는데 저희 학교에 간 사람은 다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탤런트가 되셔서 네. 아,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나에게 탤런트가 아주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셨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뭐 학교 다니다가 아, 정말 뭐 좀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나. 그것도 또 내가 자의로
시험을 봤으면 용기가 없었겠지만 학교에서 해줬기 때문에 믿죠. 본전으로 본 거죠. 그랬다가 그럼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연예계에 나간다고 하는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왜요? 처음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하고 제 마음속에 있어서 첫 프로그램 할 때 기도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던데요. 첫 프로 아주 하자마자 막 제가 누구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늘 나오시는 거 보면은 네. 악녀로 나오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늘 나오더라고. 아니 좋은 역할도 많이 했지만은 악녀도 많이 했어요. 그 악녀도 네 많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녀? 이제 그냥 엄한 시어머니 역할 뭐. 또 그다음에 청춘의 덫에서는 그 세컨드 네 그런 역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한 거는요. 다양하게 해봤어요, 정말로.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직일군관이나 뭐 이런 인민군 군관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 부잣집 만며느리,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상으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어머니상의 정말 희생자인 어머니. 근데 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어머니도 변하더라고요. 요즘 어머니를 맡으면은 뭐 골프도 같이 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어머니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상의 변함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단란하시네요. 네, 아들은 장가 갔고요. 네. 딸은 아직 안 갔어요. 그러면 아드님은 지금 뭐를 해요? 회사 나가고 있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그 선배가 꼭 붙잡고 그 회사 나가고 있어요. 네. 그 따님은 지금 학교 다니시나? 아니요, 다 졸업했죠. 직장하고. 네. 지금 근데 그냥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그 엄마의 그 딸인데요. 네, 그래서 뭐 하는 데까지 지금 그냥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영화 뭐 하여간에 탤런트로서 참 남편께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나 응원을 해주시나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네, 저희 시댁 집안이 그 학자 집안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뭐 학창까지도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딱 결혼한다면 그러더라고요. 돈이 다는 아니다라는 걸 저한테 주입시켜 주시고 근데 또 이 아버님도 뭐 미국에서 2년간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굉장히 저를 그냥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밀어주시고 또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저희 애기 아버지가 저를 믿고 그냥 내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네가 놀아봐야 손바닥 아니래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막 어떤 때는 반두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오해하려면 오해할 요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권사님의 의지, 권사님의 신앙, 권사님의 사실 얼굴 이쁘지 않은 사람 유혹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휩쓸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힘들지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죠. 그래도 저만 해도요. 그냥 뭐 그냥 예수 믿긴 일찍 믿었었지만은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다 해보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영적인 안에서보다는 뭐 사치도 막 해보고 뭐 하다가 이제 딱 하나님 이제 확신하고서부터는 제가 아주 그냥 체인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기 아버지도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이제 믿음의 재단에 있었었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집 가정 예배 드리면은 저기 참석도 안 했었어요. 애들만 데리고 드렸는데 이제는 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자는 걸로 아니까 네. 아, 그만큼 발전이 된 거죠. 네.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집회를 어디서 하시는데 어디 뭐 군연 앞인가 뭔데 거기 지사가 나오신 것 같은데 권사님 간증이 그냥 다 성경 암송이었었어. 끝나니까 그 지사가 나한테 저 양반은 신학교도 안 갔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느냐고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네. 어떻게 암송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절씩 꼭? 이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로마서면 로마서를 정하고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 그때 정말 뜨거울 때는 제가 노는 날은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요. 육신 노동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아주 뻗어가지고요. 아무 일도 못해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로마서를 암송한 게 한 2년 걸렸고요. 어, 뭐, 이제 뭐, 디모데전서 뭐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도 말씀에도 체하더라고요. 어, 요한복음 17장 같은 거는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걸렸어요. 그 유명해요. 그 예수님의 기도인데. 네, 기도니까. 네. 예.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함부로. 네.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 암송할 때는 제가 굉장히 고난을 겪었고요. 그 기인 중에 제일 가장 기인 중에. 네. 고난을 근데 있죠. 그거를 고난을 겪고 나면서 느낀 게 그 한 절 한 절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요. 행위 완전하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여호와의 좀 주야로 묵사 뭐 하고 뭐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뭐 주님의 증거를 내가 삼고 이런 거를 내가 감히 입술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런 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고난에 그 이렇게 겪으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권사님 네. 하시는 직업이 대본을 외우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 그냥 읽어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왜 암송을 하셨어요? 아니요. 뭐 이제 제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처음 성경 공부라고 이제 처음 시작한 게 30대 후반부에 가봤더니 말씀을 암송하는 데였어요. 아, 그래서 그게 네, 네.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암송을 저는요. 네. 이제 미국에서 밥 존스 대학교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거기 이제 일주일에 성경이 두 번 있더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성경 선생님이 매주일 성경 구절 세 절씩 외워 갖고 오는 게 숙제고 네, 네. 일주일에 25장 읽는 게 우리 숙제야. 네. 그러니까 숙제를 하기 위해서 석 절씩 3년을 외운 게 내 목사의 재산이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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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죠. 네. 사실 매일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석절만 외워도요. 그게 쌓이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 우리 하루에 한 절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한 절만 해도 그게 쌓이면 상당한 재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봤거든. 네. 그 이제 요양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그때 하연에 뭐 방사선 치료 받을 적에도 거기 누워서 묵상. 성경 구절 암송하면 시간이 금방 네, 가고. 맞아요.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또 한국말로 암송을 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난 영어로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적지 않은 고통이더라고. 아, 그랬겠네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선생님이 석절씩 외워 갖고 와라. 꼭 시험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영어 설교 하는데 참 핵심의 설교 요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말씀이 그래서 은혜더라고요. 나는 권사님 그때 낭독하고 뭐 암송하는 거 보고, 야,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됐으면 대한민국에 1인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게 조금이라니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탤런트 정영수 권사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제 몇 년째시죠? 연예계 생활을 하신지가 6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으셨죠. 네. 와. 그럼 김혜자 권사님하고 누가 더 오래 하셨어요? 언니가 선배죠. 언니가? 네, 네. 그래서 여기 자주 오시는데. 그죠. 아이고, 권사님 내가 시집 보내줘.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많은 연예인들 후배들이 있으실 텐데. 네. 만날 때마다 좀 격세지감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아우, 있죠. 네. 저 예전에는 선후배의 그게 참 대단했어요. 네. 근데 공기가, 요즘, 네. 예. 요즘에는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날라와서 하루아침에 또 스타도 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눠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사실 우리 연예인들의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인기가 먼저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은 사실 스타라는 게 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게 스타예요.
근데 그게 마냥 내 건 줄 알다가는 나중에 이제 큰 일을 당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알면은 네. 지혜가 들어가니까 자연히 아, 네. 겸손해지고 네.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참 한국 그 사회 면에서요. 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은 이게 이제 대서 특별히 되잖아요. 네. 테레비, 뉴저 신문에 네. 뭐 그게 참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걸 어떻게 그 연예인의 선배로서 권사님이 만약 그 후배들에게 자살하지 말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다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단의 그 조작이 내 마음을 흔들잖아요. 너 외롭지, 너 죽어야 되지 않겠냐, 죽어라 죽어. 이런 사단의 말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사실 뭐 자살하는 사람이 뭐 교인이었다 뭐 이래도 그건 교인으로 그친 거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면은 죽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교회에서 조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송에도 나와도 성도라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저 뭐 전직 대통령도 자살을 하시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니까 이 10대 청소년들이나 또 교도소의 사형수나 이러한 사람들이 에이 살아서 뭐하냐 네. 예. 저런 훌륭한 그 사람들도 네. 가는데 네. 나도 가지 뭐 네. 이러한 게 아주 쉽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방지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이 저기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네. 권사님 텔레비전 연기자 기독 신우회 회장을 7년여 하셨다고요. 이제 맨 처음에요. 네. 저기 제가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모임을 파하고 나서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 선교회, 부산 직장 선교회에서 간증을 왔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번이나 부탁했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두 번이나 했을까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 우리도 직장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하에 이제 연기자 신우회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처음 세우고서는 이제 그래도 저는 또 침례교인이니까 복음대로 남자가 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동진 목사님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회장하다가 지금 이제 후배로 물렸어요. 지금은 한 20년 넘었죠. 네, 네. 지금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연예계에? 참, 근데 이, 참, 연예인 신뢰가 참 힘들어요. 일반 신뢰답지 않아서, 이 사람 스케줄이 안 맞아, 이 사람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거쳐간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그래도 큰 목자님들이 많이 우리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참 우리 모임을 사랑하신다 생각 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 많이 뭐 연극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뭐 교도소도 갔고 뭐 청송교도소니 그다음에 일선지구에 뭐 그 민통선에 정말 크리스마스 때는 차 끓여서 네. 뭐 이렇게 오밤중에 그 젊은 탤런트들이 그 보초 선언한테 가서 깜짝 놀래죠. 그러시겠죠. 이제 뭐 그런 일들, 뭐 나눔의 그 장애인들 돕는 일, 뭐 이제 여러 가지 했습니다. 네. 권사님을 텔레비에서 많이 시청자들이 봤을 거예요. 네. 참 저분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 연애 결혼을 했을까? 시집자리를 했을까? 어떻게 어디서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일로 나갔어요. 일로 나갔는데 그 우리 MBC에 저 AD로 있던 분이 친구를 그렇게 일로 통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 때문에 나갔는데 그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시시시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만 있는데 시시에 나가는 사람 치고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볼수록 이렇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워낙 그쪽에서 틈을 안 주고 한 4개월을 아주 매일매일 하여튼 집 앞까지도 와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그럼
그게 4개월 한 거예요. 4개월. 4개월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냥 아니 그것도 결혼을. 이제 근데 부모님들이 그 권선이 부모님들이 괜찮대요? 이제 워낙은 학자 집안이었고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내가 불안해서 만날 때를 저희 어머니를 멀리서 광교에 있는 그 사랑에서 이제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이게 결혼이 되려고 그러지 우리 어머님 그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 무조건 그러면서 그냥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고 그러고는 네. 근데 권사님네 형제는 몇 형제나 돼요? 넷이에요. 제일 맏이에요? 네, 맏이에요. 네. 사남매. 네. 근데 지금 자녀는 몇 분 드셨어요? 권사님네 자녀가. 남매라네? 네, 남매예요.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네. 아드님이 위고 따님이 아래고. 네, 그래서 손자 하나. 손자 하나. 네, 네. 더 안 났는데요? 네. 아, 안 나요, 저렇게. 저출산이라고 하나 보기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있어요. 94이에요. 네. 시아버님? 시아버님이요, 네. 네. 어머님이 한 79에 가셔서 병원 좀 하고 계시다가 저희 집에 이제 오셨어요. 와, 대단한 며느님이다. 아, 근데 저 하는 거 없어요. 나 뭐 이렇게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인격적이시고 저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막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막. 근데 그게 좀 마음 아파요. 이렇게 아주 앞가림을 너무너무 잘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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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요즘 많이 올해, 1월에도 호주에 다녀오셨는데, 자꾸 지금 허물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마음이 좀 그래요. 아이, 뭐, 94살 사셨으면 네. 장수하신 네.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뭐 부르시면 가야지, 뭐.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시아버님도 따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딸은 하나, 이거, 예, 하나 있어요. 하나 예. 있는데, 호주에서 살아요. 그렇구나. 네. 참, 나는 이제 아버지 입장으로서, 네. 며느리가 둘인데, 네. 딸이 하나고, 네. 딸한테는 뭐, 부담이 없지. 예. 며느리한테는 부담이 좀 가요. 부담이 가죠. 예. 예. 저희 아버님이요 어느 정도인 가면요 이 속옷을 안 내놓으셔요. 그 정도로 딱 깎아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한테도요. 아. 예. 대단한 분이라고. 정영수 군사님 뭐 세계 곳곳에 어려운 선교 현장을 다니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지 있으시겠죠? 아, 있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은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말로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생과 사의 그런 갈림길이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답답한 거. 우리가 뭐 가서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물질 갖다 주는 거로 그쵸. 뭐 복음을 제가 전할 수 없는 게 말이 안 통하니까 목사님처럼 정말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자, 북한은 말을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또 가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혈육이라는 그런 마음이 또 이북에서 태어났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그런.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평북 선천이요. 선천이면 예수 믿는 동네 네, 아니에요? 네, 네. 주일날 네, 다 문 닫고. 그 시절만 해도 문 닫았다. 그러게. 네. 그런데 거기서 몇 살 때 그럼 내려오신 거예요? 6.25 사변 뭐 이때 나왔겠죠 뭐 네 아니요 그러니까 40 제가 한 3-4살 때 나왔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네네 엄마 따라서요 다 아버지는 먼저 월남을 시켰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 사태가 이상한 걸 알고서 먼저 아버지를 월남시키고 나중에 사람을 사서 엄마랑 외할머니랑 이제 나왔죠 그때. 그리고 저희는 뭐 일찍 수청을 당했대요 이북에서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잘 살았대거나 예, 또 교육자 이 터가 많으니까 예. 네, 터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주아라고 네. 예, 근데도 집을 또 하나 사놓은 게 있어서 그쪽에 가 있었고 그래서 일찍 수청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내려오지 않았나 그럼 여기 내려오셔서 부모님들이 여기 네. 뭐 친인척은 계셨어요 그때? 저희 친할아버지도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신 거 아니 대방동에 계셨는데요 통일되기 전에는 이 한강 다리 안 넘어간다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희 집에도 안 오셨어요. 왜 한강이 무슨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억하심정이 있으신가 봐요. 대동강인 줄 아셨구나. 예, 참.
민족의 비극이에요. 네. 군사님, 극동방송과는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자주 들으세요? 네, 정말 듣죠. 저는요, 이 집에서 뭐, 화장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얼마나 그거 해요. 그런 시간도 틀어놓고, 차 안에서도 틀어놓고,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연예인이라는 신앙생활 하기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더욱더 그 줄인 영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말은 꼭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네. 정말 많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 만날수록 좋고, 왜냐하면 네. 예수께서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이라는 거를 실감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주님을 빨리 알고 주님 앞에 인도하에 예수 안에서 네. 길을 찾으면은 그 길이 정말로 확실한 길이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네.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해보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모든 게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 얘기로 좀 돌아가겠는데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매누님을 보셨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매누님이 시어머니를 보시면서 네. 94살 되시는 시아버니를 모시는 거 보고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시아버님이 94살 될 때까지 모신다고 그러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매너님이? 글쎄요. 그건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따님이 네. 이제 뭐 연극을 하신다는데 네, 네, 네. 사실 우리 애들 보면은 네. 뭐 아버지가 조금 유명하다고 자기네들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거 듣고 싶고 하질 않아요. 그건 싫어하네요. 네. 네 그런데 태안네요. 그러면 네. 따님도 네. 그 연예의 대가 딸러서 조금 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너 이렇게 해라. 아니요, 이렇게 제가요 해라.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질 안 하는 거군요. 하질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항상 불만이 엄마 난 엄마 같은 수준인데 한 번 내가 하지를 못한다. 하여튼 연극을 해도요 한 번도 제가 손 봐준 적이 없어요. 그 길 가시는 걸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연극 막이 올릴 때 제가 뭐 소품이나 뭐 이런 거 정도는 봐주고 이러지, 안직은 제가 하는 대로 내가 놔두고 있어요. 어디 가능성은 있고 네? 달란트가 있나요? 보시기에. 아니요, 저보다는 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냥 근데 열심히 해요. 뭐 제가. 근데 나는 애들 들어. 네. 야, 뭐 할 수 없지. 네. 너희 아버지가 김장한 목사인데. 네. 숨길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냥 네, 네. 물어보면 얘기하고 그랬지. 뭐 그거 가지고 말해 네. 스트레스를 받냐. 네. 네. 그래서 걔들은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받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침마당에 우리 삼부자가 나갔어요. KBS. 네, 네, 네. 아나운서가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설교 제일 잘하냐고 네. 물어보더라고. 네, 네. 큰 애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우리 형은 매를 덜 맞아서 저 모양이다. 네네네. 네, 네. 좀 겸손해야 되는데. 재밌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그렇게 연극에 그래도 대가인데 그래도 엄마 밑에서 좀 컸으면 하는데 본인이 난 김영숙 권사 딸이라고 하는 걸 노출하기를 꺼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네, 네, 찾으려고. 따님께서 어떤 연극인이 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저처럼요. 신앙 안에서 연극 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는 강조해요. 너 주어진 목적은 네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네. 친정어머님이, 네. 4개월 쫓아다니는 남자를 보고, 네. 엿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따님한테는 뭐 네. 4개월 쫓아다니는 놈은 없어요? 아, 저 없다 그러네요. 그 멀리서 한번 바라보면서 네. 그 남자 됐다. 네.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은 쉽게 결혼이 될 텐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직 자기 일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요. 자기 일이 구축이 안 돼서 그런지 안 하는 것 근데 같아요. 네. 청년이 우리 권사님 남편처럼 미친 사람은요. 맞아요. 네, 네. 자기 누구 하나 네. 딱 점찍고 네. 죽어라 하고 쫓아다니면은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처녀가 없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왜 여자들은 동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권사님은 교회에 이제 여러 집회를 다니시면서 네. 네. 어떤 메시지를 주로 이렇게 전하셔요? 뭐 하나님 아는 길을 인도하는 거죠. 뭐 네, 네.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네.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은요, 그 대신 이제 인내를 이루어야죠. 제가 주의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지요. 네, 이제 그. 바로 요번에 얼마 전에 참, 저, 터키를 갔다 왔어요. 아, 예. 터키를 갔다 오면서 마지막 로마의 그 바울의 참수터를 갔었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일평생 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일 하다가 목을 그 바위에다 대고 이 칠대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기분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나 그게 배신이 아니었고 그거는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주의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 뭐 이런 거 해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방송만 듣다가 사연을 올립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사연은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사연을 보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좋아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번 뭐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야. 주눅이 들게 평범한 사람들도 은혜로운 얘기가 많을 텐데 그렇지만 계속 방송을 듣다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그 훌륭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이 그분을 도왔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단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처럼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졌다고요. 한국 교회 훌륭한 인재를 키우신 김장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앞으로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북 청원에서 곽권사가 드림. 권사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시간으로 사연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요.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z.net로 들어오셔서 사연,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권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계획은 따님 셋째 보내는 계획이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엄마로서는 사실 따님 시집 가는 게 급하죠? 아, 급해요. 정말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근데 갈 생각을 저렇게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의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세월이 얼마 안 남았을 거니까는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 건강도 잘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뭐 하시는 운동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없는데 타고나셨나 봐요. 이 건강과 외모, 미모가. 아니요. 저기
제가 부지런해요. 네, 부지런해서. 아, 부지런하시군요. 네.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있어도 내 집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 동생이 있어요. 참 남동생. 남동생이요. 네, 아주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지 않는 수렁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동생의 영혼 구원이. 네. 그럼 남동생도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보니까 아내를 먼저 전도하고. 예, 전도가 아니 아내가 먼저 열심으로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힘들어요. 이제 네. 때가 있어요. 네, 네. 저 누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내가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아직도 그 말만은 하지 말래요. 동기가 있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동기가 있을 네.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뭐 헛되지 않을 거예요. 아,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내가 미국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막 10여 년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냥 물을 익은 과일처럼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우리가 5남매거든요. 다 예수 믿고 형수들 예수 믿고 참 조카들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죠. 뭐 반드시 권사님 동생 예수 믿을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기도해 주시면 되지.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